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리는데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 27편을 선보입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개막작으로 상영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100여 년전 우리나라를 찾아와 나환자를 돌보는 의료선교부터 어린아이와 여성 교육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감동을 전합니다. 폐막작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70주 연속 베스트셀러 부문 1위를 기록했던 동명소설을 각색한 영화 오두막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에 기반을 둔이 영화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 맥이 의문의 편지를 받고 찾아간 오두막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만남을 그립니다. 주최 측이 이번에 중점을 둔 스페셜 섹션은 아시아 영화 10편을 선보입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국내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의 감독판을 비롯해 필리핀 가난한 소장농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쌀 7부대, 가부장적인 이란 사회의 현실을 그린 딸과 어나더 타임 등입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전으로 선보이는 영화 루터와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를 조망한 다큐멘터리 볼드피스 등도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 제73회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러시아 거장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의 파라다이스와 제52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 등 세계 유명 감독들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27편의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포럼과 시네 토크 등을 마련했으며 영화 티켓은 각종 영화 예매 사이트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